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랑스가 이슬람 국가 IS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틀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유럽 최대 핵 항공모함 샤를 드골함도 투입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7개국 연합군은 IS의 돈줄인 정유시설을 맹폭격했습니다. 먼저 최유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전역에서 테러 규탄과 희생자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랑드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IS를 반드시 파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La France est en guerre. Les actes commis vendredi soir à Paris et près du Stade de France sont des actes de guerre. 프랑스는 이틀째 IS의 거점 도시인 시리아 라카로 전투 폭격기 12대를 출격시켜 IS 지휘센터와 테러리스트 훈련 캠프 두 곳을 파괴했습니다. 지휘센터에는 사령부와 요기구가 있어 IS의 심장부로 불립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이 모인 연합군도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 근거지에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IS의 돈줄 역할을 하는 유전과 정유시설을 집중 타격해 IS의 숨통 조이기에 나선 겁니다. 프랑스는 IS 격퇴를 위해 올해 지중해로 유럽 최대 핵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함을 추가 파견합니다. 근거리와 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드골함의 투입은 작전 능력이 3배가 향상될 것이라 강조한 프랑스는 향후 몇 주 동안 휴전 없는 전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버지니아주 연안에 있던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 전투단을 대서양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습니다. SBS 최효안입니다.